국내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에 전남의 농축산물을 알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판매된 전남의 먹거리를 한번 맛보면 앞으로도 계속 찾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먹거리들이 수도권을 찾았습니다. 쌀을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에서 내로라 하는 200여 농축산물이 총출동했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생산자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전남 농산물의 그 우수성을 수도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열려왔던 직거래 장터. 하지만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를 위해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 공략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서 이뤄졌습니다. 유통비가 빠지면서 시중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되는 전남의 농축산물에 수도권 소비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특히 완도 김과 신안 소금, 해남 고구마, 여수 갓김치, 장성 사과는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그 지역까지도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이제 뭐 싸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좀 구입하는 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좀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흘 동안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된 전남의 농축산물은 3억여 원 상당. 농협 전남본부는 수도권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해 수확철을 앞둔 생산자의 걱정을 덜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